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요즘 가을 맞습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저 오늘 반팔 입었습니다. 야, 주말에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이 따뜻한 날씨에 짠, 스타필드. 자, 스타필드가 여기저기 많이 생겼지만 오리지널 스타필드는 당연히 하남입니다. 제가 여기 하남 스타필드 자 최초로 한번 리뷰해 드리는데 여기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스타필드 솔직히 다 가십시오. 여기가 진품입니다. 스타필드 하남 출동 직박타. 들어오자마자 클라스 보십시오. BMW 오토바이가 진철이 돼 있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이거 영종도에 있는 거잖아요. 영종도 가면은 드라이빙 센터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있네요. 야, 이 오토바이 진짜 멋있다. R1300GS, GS 편의점인가? 아무튼, 와, 이런 브레이크도 장난 아니네. 이것도 멋있다. 야, 요즘은 여기를 막, LCD가 여기 다 들어가 있네. 아, 요런 식으로 이제 포토존도 있네요. 사진 찍어주는데. 아, 오늘 그래도 일요일이라고 사람들 되게 많이 왔네요. 위에는 벤츠도 있네. 아, 우리 또 외국인 아이가 또 벤츠 타고 지나갑니다. 아, BMW구나. 오,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테슬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는 어디에 있나? 와,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뭐 변한 건 아니. 오, 저쪽에도 오토바이가 있네. 오, 여기도 뭐 오늘 무슨 오토바이 데이입니까? 야, 여기는 뭐 할리데이비슨인가? 우와, 야, 반대쪽에도 오토바이 엄청 많네요. 이게 BMW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오토바이가 종류별로 다 나왔나 봐요. 자, 여기가 이제 벤츠 매장이고 옆에는 타미야 있고요. 아, 프로모델 좋아하시는 분들 타미야 하면 또 모르시는 분 없죠. 이 탱크의 디테일 보십시오. 이 전차의 디테일. 이거 뭐지? 이거 타이거 전차인가? 티거. 그리고 건너편에는 아우디 있고요. 자, 이쪽에는 또 제가 사고 싶은 또 제네시스가 딱 있습니다. 와, 저기 뭐 제네시스 문짝이 색깔별로 다 있네. 그리고 여기 또 제네시스 이렇게 딱 있고요. 와, 멋지다. 자, 매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음료수 있다가 놓고. 진짜 이렇게 막 문짝이 컬러별로 있네. 요 색깔 이쁘다. 버트나 그레이, 그죠? 시멘트 색깔 같이. 이야. 이게 이제 요즘 새로 나온 GV80인가? 신형인가? 야, 이 검정색도 되게 이쁘구나. 야, 실내 보십시오. 멋집니다. 뒤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네. 일단은 다 이제 블랙으로 통일시켜드리고, 처음부터 거의 풀옵션 한 가지만 나와요. 블랙은 풀옵션으로만? 그럼 기존에 원래 블랙이 없었어요?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 색깔이 없었던 거예요? 색상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내장은. 이번에 블랙 에디션이 처음 나왔대요. 와,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이게 GV70인가? 아닌데, 이것도 80 같은데? 이것도 80이네. 쿠페네. 야, 제가 갑자기 뭐 차 리뷰는 아니지만 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장난 아니다. 자, 소리가 나니까 소리는 일단 줄이고. 와,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앞분이 너무 작게 해놓으셨네. 뒤로 좀 가자. 야, 진짜 차 괜찮다. 여기가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있네. 대부분 여기가 이제 끊겨 있거든요. 제 차도 가운데가 끊겨 있는데. 와, 이거 괜찮다. 완전히 그냥 엄청 넓게. 그리고 요즘은 또 디스플레이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글랑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여기도 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게 좀 각도가 있어서 좋네. 눕지 않고. 그리고 여기 레버도 있고 기아 레버. 근데 생각보다 문짝은 엄청 가볍네요. 여러분들도 제네시스 GV80 사십시오. 드린 순간 여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로봇가 있어요. 로봇개가 있어요. 로봇개. 뭐지? 야, 현대에서 만든 거네. 와, 움직이는 건가? 완전 신기하네.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도 달려있고. 야, 보시면은 테슬라랑 볼보랑 그리고 폴스타까지 있어서 이쪽으로도 한번 가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2층 꼭 둘러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또 스타필드 하면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일렉트로 마트 있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저기도 구경 갈 거예요. 그리고 요즘 쓱데이라고 할인 좀 추가로 막 5% 10%도 막 해주던데 요게 이제 10일까지인데 여러분들도 보시고서 한번 오십시오. 위에 영풍문도, 데카트론도 입점했네. 다른 스타필드보다 하남이 이제 크다고 한게 바로 보십시오.
하남은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여기는 레이싱 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뮬레이터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매장도 정말 많아서 사람들이 괜히 하남으로 몰리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게끔 로지텍 건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재밌어 보이죠. 드디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근데 여기 사이버 트럭은 전시는 안 돼 있네. 아, 여기 이제 모델 3죠 현재까지는 제일 저렴한 모델. 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테슬라 처음 타보네. 자, 제가 테슬라를 처음 타봅니다. 와, 이런데 오니까 테슬라도 타보지. 야, 진짜 심플하다.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네시스랑 비교할 때 이 물리 버튼 자체가 아예 없네. 야, 이것도 뭐야, 무슨 뭐 엄청 커 수납함이. 야, 그러니까 모든 조정을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든 뭐든 이 공조기 설정부터 전부 다 이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유튜브 화면 같아. 와, 여기 영화도 볼 수 있고, 영화관 해가지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네. 야, 이 화면이 크니까 좋네. 이게 딱 보니까 한 15인치는 될 것 같은데. 와, 넷플릭스 바로 되네. 와, 신기하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다른 차들은 이게 엄청나게 느려요, 반응이. 그래가지고 속 터집니다. 특히 그 뭡니까, GM이랑 그 다음에 르노는 거의 뭐 QM3나 QM6에 있는 것들은 없으니만도 못한데, 아니 있으니만도 못한데, 자, 이런 게 엄청 빨라요. 이 핸들에 있는 버튼들도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왜 여기는 이거 여는 것도 없는 건가? 와, 지도도 보십시오. 얼마나 빠릿빠릿합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한번 띄우면은 뜨는데 한참 걸리는데, 와, 이런 게 진짜 테슬라 그리고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테슬라 주식도 투자하고 있어서. 이제 모델 Y인데 좀 큰 모델이죠. 아, 네, 이것도 괜찮네요. 자, 요거는 이제 모델 Y입니다. 좀 큰 차죠. 야, 이것 정도는 돼야 좀 신뢰가 넘네. 또 이런 내장이 엄청 럭셔리졌어요. 와, 아, 이 정도는 사야겠네요, 여러분. 오, 근데 왜 이렇게 요거는 조만해? 룸미러는. 야, 이런 게 다 되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깔끔 그 자체네요. 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이걸 누르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눌러야지. 카메라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야, 신기하다. 아, 아까 말씀드린 지도의 이 스무스함 보십시오. 와, 이거 뭐 위성 지도도 되고 다 되네. 완전 네이버 지도 실시간으로 보는 듯한 느낌. 이 안에 그냥 아이패드 같은 게 들어가 있나 봐요. 이 하나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차가 아니라 뭐다? 가전제품.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테슬라에서. 가전제품. 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는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했대요, 다른 데다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1층으로 다시 내려가야겠네. 밑에는 또 페라리가 딱 진열돼 있어요. 모빌리티 쇼구나. 여기 보시면 폴스타도 이렇게 있습니다. 폴스타 여러분 보셨습니까? 폴스타 경기, 폴스타 폰에, 야, 차 구경하러 오십시오. 신세계의 또 특징 뭡니까? 스타필드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올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야, 강아지들 친구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있어요. 여기 가와사키도 이렇게 있네. 와, 1층 오니까는 아까 보던 그런 오토바이. 야, 이게 오토바이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한 1800, 2000, 막 3000도 넘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카본 자전거는 더 비쌉니다, 오토바이보다. 와, 이거 진짜 오토바이 짱 멋있다. 와, 요 오토바이 브랜드도 많이 타시던데, 이거 1200만원. 야, 이거 2100만원. 와우. 그리고 반대쪽에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도 있는데, 아, 역시 이런 건 현대가 너무 잘해놔요. 지하로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쓱데이여가지고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야, 싸긴 싼 건가?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좋은 점이, 여러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필품 같은 것도 같이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일단 저희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오면은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자, 얼마나 저렴하고 좋습니까. 이런 것도 먹는 재미로 오는 거니까 드시러 오십시오. 아메리카노도 1000원밖에 안 하고 괜찮하죠. 야, 이거 뭐 진열을 엄청나게 잘해 놓으셨네. 와, 오와율 딱딱 맞춰가지고. 오늘 명란밥이랑 요거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트레이드마크예요.
베트남 쌀국수인데, 야, 닭이 반말이나 들어있고, 그리고 신상 햄버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스트코가 이제 얼마 전에 떡볶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만간 코스트코도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음료수도 한번 디스펜서로 가보겠습니다. 요런 데는 뭐, 단연, 코제죠, 코제. 코카콜라 제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음 안 넣어서 먹고, 사실 무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야,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든지 사람도 엄청 많으시네. 자, 이렇게 쌀국수부터 먹어야 되는데, 잘 저어줘야 된대요. 이게 면을 국물에다가 구워주는 거기 때문에 잘 저어서 익혀서 먹으라는 얘기인 것 같고, 자, 닭다리가 이만한 게 들어있어요. 와, 이게 인기라서 국물이 은근히 시원하고 괜찮아요. 자, 명란밥 새로 나온 건데, 오, 김치가 들어있네. 자, 신기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베이컨이랑 이렇게 들어있네. 어우, 근데 이게 좀 굳었다. 자, 이거는 잘 스까스까해서 먹어야겠네요. 아, 굳에 좀 굳었네. 그래도 맛있어 보입니다. 햄버거인데 여기서 보십시오. 패티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요. 와, 엄청나네. 약간 노브랜드 버거 느낌. 괜찮네, 막. 치즈버거. 이번에는 쌀국수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아, 이게 다리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날개랑 다리랑 이렇게 들어있었던 건데, 와, 더 회자네. 존맛탱. 이제 명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의 깊이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냥 신상이라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확실히 좀 밍밍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괜찮네. 보시면은 닭도 그냥 살이 실하네요. 어이구, 엄청 크네. 자, 버거도 있고요. 이게 사실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 개 시켜도 부담이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서 드십시오. 추천합니다. 이까심으로는 무조건 이 아이스크림을 드십시오. 초강추. 우유가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요.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피자 큰 거를 이제 포장을 하셔가지고 조각을 해서 얼리면 됩니다. 냉동실에 얼리면은 엄청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오토바이 진열하는데 또 이런 데가 쉬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워서 하늘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이야, 스타필드 짱인 듯. 여기는 아까 봤던 그 현대 이제 모터스인데, 아, 이게 N9만 이렇게 진열해놨네요. 아, 코나도 N이 있구나. 오, 자, 요거는 특산이고요. 진짜 현대가, 와, 이런 거는 너무 잘 해놨습니다. 이야, 여기도 보러 오십시오. 스타필드 오면 꼭 와야 될 일렉트로마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는데 일렉트로마트도 여기가 제일 커요. 다른 데는 쬐깐한데, 이 카누에서 시음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맛을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같은 것도 종류도 엄청 많고, 요즘 카메라들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진열해 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소니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이런 데 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오, 요거 요 렌즈 많이 쓰면 이제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팡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고프로도 되게 안 팔린대요. 매출이 확 줄었답니다. 물론 경쟁사가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안 쓴대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신기한 건 많이 팔아요. 비데, 가습기, 정수기 막 엄청나요. 요런 1, 2 커피 머신도 있고요. 아까 봤던 카누인데, 오, 99,000원에 세일하네. 스타벅스도 있고, 코지마 안마기. 야, 진짜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런 데 냉장고도 있고, 이쪽은 TV존이네요. 와, 이거 TV 엄청 크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와우. 보니까 여기 스타필드 모빌리티 쇼라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BMW도 본네트도 깠는데, 야, 뭐 실내가 뭐 카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 와. 자, 여기는 모빌리티 쇼입니다. 짠. 보시면은 이제 이토피아라고 고메 같은 그런 데도 있고, 먹을 거 드시면 되고요. 짠. 그리고 여기 데카트론. 요것도 무조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게 또 이제 스포츠 용품 같은 거 엄청 싸게 파는데,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이제 스포츠계의 이케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보십시오. 14,000원이고. 운동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팔고. 자, 요거 이제 제가 추천하는 텐트, 요게 2초 텐트입니다. 2세컨츠 써있죠? 2초 만에 펴지고 접는 건데 요거 괜찮아요. 요거 이제 강추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여름 아이템,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여름입니다.
이런 거 중국산 사지 마시고 이런 데 오셔서 사시면 되고. 야, 이렇게 등산 풀세트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제가 말한 텐트, 2초 텐트. 짠, 여기 조립분해 용이 이런 거. 요건 작은 거, 요건 큰 거. 가격도 얼마 안 비싸요. 자, 그리고 이런 데 용품이 있고요, 가방 있고. 자, 등산 가방도 엄청 커요. 어머니들, 부모님들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이런 데 와가지고 사시면 돼요. 브랜드 솔직히 노스페이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데서 가성비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러닝 제품. 야, 이 러닝 조끼 이런 게 유행이에요. 이게 딱 입어가지고 여기다 물통 같은 거 딱 꼽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69,900원. 이런 거 나이키 가면은 10만원 그냥 넘어갑니다. 자, 러닝화도 쫙 있고. 러닝화도 가격 보십시오. 34,900원 밖에 안 합니다. 와, 이런 건 좀 59,900원인데. 사실 러닝화는 아식스가 요즘 다시 뜨고 있다고 그래요. 러닝이 유행하면서 나이키보다는 아식스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장갑, 스노보드 같은 거 스키 탈 때 쓰는 장갑인데 이런 것도 종류 엄청 많고. 자, 보십시오. 스키 고글이랑 헬멧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59,900원 밖에 안 하고. 오, 가볍고 좋네. 얼마나 좋습니까? 오, 이런 거 되게 멋있다. 자, 헬멧 종류도 많으니까 이런 데 오셔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야, 요거는 텐트 같은데 899,000원이나 하는데 엄청 크네. 와, 거의 집입니다, 집. 와. 자, 그리고 여러분 대박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건 뭐야? 어린이 체험존이 있네. 야, 여기서 이렇게 타볼 수가 있구나. 와, 뭐 이게 엄청 크진 않지만은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Ready to play. 야, 어째 데카트론도 여기가 엄청 크네요. 다른 데 비해서, 매장에 비해서 여기가 사이즈도 엄청 커요. 그리고 이런 또 체험존이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오, 여기 꼬맹이 어린 친구도 축구하고 있고요. 여기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한번 또 도전해 볼게요. 농구. 이거 휴게소 가면 있는 건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토피아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야, 요즘 스타필드가 좋죠?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장점은 한강을 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쪽이 이제 팔당대교 쪽이고, 팔당대교 저쪽이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 오, 차는 계속 들어오네. 자,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이토피아 오시면은 이 자리가 베스트예요. 딱 이렇게 거미도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짠, 자연 친하죠?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도 드시고, 제 폴버섯 있더라고요. 아니면 음식 사다 드시면 되는데, 전 여기서 감자튀김 먹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 포트버거에서 감자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다. 감자튀김이 아니고, 감자튀김이 아니라 옥수수였네요. 자, 옥수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강을 보면서. 와, 이게 무조건 와야 됩니다.